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 모하 김병관입니다. 작품의 주요 주제는 연령별, 또 시대, 시기, 세상 흐름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요즘에 하는 그림들은 이제 전통적인 복고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이 미술을 선호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매체 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미술이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그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채색화 위주로 조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작 과정은 크게는 문인화 그리고 한국화, 채색화 이 세 장르를 제가 다루고 있는데 문인화에 있어서는 시서화, 과거에 이제 사대부들이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라 하면은 관료들을 지칭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했던 그 정신이 무엇으로 문인화를 했던 것인가 그것을 이제 중시해 두고 있고 한국화라는 것은 미술의 기법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묘법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그림에 깊이가 있게 그림의 핵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한국화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채색화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재료 사용, 특히 석채를 쓰며 있어서는 빛의 그 조형도, 그 빛에 나타나는 그런 현질감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품에 치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 대한 주제는 이제 채색화, 보리 그림이 주가 됩니다. 보리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속에는 떠오르면 나무 하면은 소나무가 떠오르고 먹는 음식, 곡식 하면은 보리가 떠오릅니다. 사실은 쌀이 더 귀한 곡식이나 우리 정서 속에는 보리 하면은 마치 정이 많은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정서가 많이 느껴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리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고 또 보리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모든 사람이 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의 장르입니다. 그리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고 또 재료 사용에 있어서 천연 재료인 석채를 쓰기 때문에 과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또 완성도가 있고 작가로서 하나를 완성했을 때에 성취감을 크게 느끼는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리 그림을 제가 이렇게 다량으로 전시를 통해서 오픈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는 이들이 또 많은 질문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술의 한 장르로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미술을 또 관람해 주시고 안목도 키워 가시면 좋은 계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귀한 시기에 수원 전통문화관 진수관에서 이런 귀한 기획전을 마련해 주시고 초대받은 6인, 저를 포함한 6인들이 큰 행운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작가로서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하여서 지역 작가를 넘어서 또 나라를 위해 미술계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신 수원 전통문화관 관계자님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